뜨거운 사람들 5위는 한효진. 아, 지셨네. 더 예뻐지셨어요. 연애하더니. 톱모델 한혜진 씨가 핑크빛 열애 소식의 주인공으로 뜨거운 사람들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차도녀 한혜진 씨의 마음을 스트라이크를 던진 상대는 바로 역대 투수 최고액의 주인공 95억 원의 사나이 에이스 차우찬 선수인데요.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 한혜진 씨의 소속사는 곧바로 열애 사실을 인정했죠. 183 이하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 나 키에 한 67 이상? 명품 몸매 자랑하는 두 사람, 평소 원하던 이상형을 만났네요. 열애설 보도 후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두 사람의 데이트 목격담이 성지글로 화제가 됐는데요. 또 지난 4월에 있었던 한혜진 씨의 시구가 차우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예측 반응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런웨이로 만드는 장신 커플, 사랑의 홈런 기대해도 되겠죠? 예쁜데요? 와. 뜨거운 사람들 4위는 김태희 씨. 김태희 B 부부의 2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속사 측은 김태희 씨가 현재 임신 15주 차로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1월 결혼식을 올린 대한민국 대표 선남선녀 커플. 2세의 모습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스타 B와 미녀 배우 김태희 씨를 똑 닮은 아이 얼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네, 두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녀 계획을 언급을 하겠죠. 아들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 같은 딸이 정말. 우리 서울이 처럼 아주 예쁜 여자아이를 갖고. 두 사람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 저희도 정말 기다려지네요. 3위 뜨거운 사람들 시스타. 여름 하면 또 뭐겠어요? 시스타, 시스타. 네, 저희 지금 앨범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건강이 넘치는 대체불가 걸그룹 시스타가 돌연 해체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뒤 갑작스럽게 발표된 소식에 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시스타 멤버들은 직접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스타도 7년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한 거죠. 멤버들끼리 불안은 없었고요. 효리는 솔로 활동을 원했고 다솜 역시 연기에 집중하길 원하기 때문에 각자 입지가 커지면서 더 이상 그룹에서 활동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타, 원더걸스, 티아라, 2NE1 등 큰 사랑을 받았던 대표 걸그룹들의 해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5월 30일 마지막 앨범 발표를 앞둔 시스타, 인생의 2막의 길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